안녕하세요. 송규호 변호사입니다. 저 혼자 일찍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스크를 벗고 인사드렸습니다. 윤여정 배우의 아카데미 조연상 수상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소극적이고 수동적이라는 것은 아시아 여성의 편견을 시원하게 깨뜨려 주셨습니다. 정말 존경합니다. 오늘은 아시아 여성의 인권에서 굉장히 중요한 우리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분들 에 대한 이번 4월의 판결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지난 1월에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에게 일본이 배상해야 한다는 우리 법원 판결이 있었습니다. 그 뜻깊은 의미에 대해서 송교TV에서 직접 말씀을 드렸었죠. 그런데 이번 4월에 그와 정반대의 이번에는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이 아예 재판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잘못된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두 판결이 왜 이렇게 다른지,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그점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이번 4월의 문제 판결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 오해를 하지 말아야 될 것은 이번 판결이 위안부 피해자 문제에 대해서 일본의 주장과 똑같다라고 보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제가 지금 판결문을 가지고 있는데요. 판결문을 잠깐 좀 해당 부분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자, 이 법원은 위안부 피해자들이 피고에 대한 실체법상 손해배상 청구권이 있음을 부정하지 아니한다. 무슨 말입니까?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이 일본에 대해서 실체법상의 손해배상 청구권이 있다라는 판결이죠. 그러니까 일본과는 다른 겁니다. 그리고 자, 2015년 12월 28일 한일 합의, 네, 박근혜 정부 시기에 이른바 최종적으로 해결됐다라고 발표했던 그 합의라고 하는 것 말하죠. 그것에 의해서 위안부 피해자들의 권리가 처분되었거나 소멸하였다고 보는 것도 아니다. 이 점에 있어서는 일본의 주장과 다르다. 이 점을 일단 우리가 오해가 없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의 어떤 권리를 인정하고도 왜 법원 문을 닫았을까요? 국가 면제, 주권 면제라는 걸 들어서 피해자 할머니들이 재판 청구할 자격이 없다. 이렇게 판결을 냈습니다. 주권 면제, 국가 면제라는 것이 우선 뭔지 간단히 보겠습니다. 이것은 한 나라는 다른 나라의 법원에 구속되지 않는다. 한 나라는 다른 나라 법정에 피고로 서지 않는다.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게 철칙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2002년의 유엔 이 국가 면제 협약, 그다음에 유럽의 국가면제협약, 그리고 미국과 일본의 국내법, 이런 여러 국제 규정에 의해서 더 이상 국가면제가 철칙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번 법원은 그러면 왜 국가면제를 들어서, 다시 말해서 일본이라는 국가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법원에 피고가 될수 없다라고 판결을 했을까요? 아까 이야기한 박근혜 정부 시기의 2015년에 잘못된 위안부 합의, 저는 그걸 합의라고 부르고 싶지 않습니다만, 그 잘못된 합의가 있었고, 이번 4월 판결의 가장 큰 문제는 박근혜 정권 시기의 위안부 합의가 일본의 사죄와 반성에서 비롯됐고, 그것이 피해자 할머니들의 대체적인 권리 구제 수단이 된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아직 미국과 일본처럼 국가 면제에 관한 법, 그러니까 다른 나라라 하더라도 불법 행위를 우리나라 국민에게 저지른 경우에는 우리나라 법정에 서야 된다라는 그 법이 없다. 이 판결문을 보면은요, 28개국밖에 아직 가입하지 않았기 때문에 비준하지 않았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면요, 30개국, 금방 두개 나라만 더 가입하면은 30개국이 돼서 발효될 텐데, 가장 이 법원 판결이 심각한 점은요, 2015년에 그 잘못된 위안부 합의에서의 일본의 사죄와 반성이 있었다라고 보는 점입니다. 그런데 이 2015년에 그 위안부 합의 이후에 일본이 어떤 행태를 보여줬나요? 유엔이라든지 또 일본 국내 의회라든지 일본 정부는 일관되게 위안부 강제 동원의 증거가 없다, 강제 연행의 증거가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그 10억 엔으로 그냥 역사적 진실을 덮은 것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번 4월 판결은 일본이 사죄와 반성이 있었고, 그것이 그 10억 엔이 피해자 할머니들의 권리 구제 수단이 된다라고 본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이 송교TV에서 그 역사적 진실을 이 10억 엔으로 덮어서는 안 된다. 이 10억 엔 받은 게 잘못이다. 돌려줘야 된다라는 그런
내용을 말씀드린 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는 대법원에 2015년에 그 위안부 합의 협상의 진실을 밝히라는 정부 공개 소송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번 4월 판결처럼 일본이 사죄와 반성을 한 것인가? 2015년 이후에 일본이 보여주고 있는 여러 행태들, 국제사회와 일본 의회에서 강제 연행의 증거가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그 일본 행태를 비춰본다면은 분명히 2015년 그 합의에서도 저는 일본이 그 강제 연행, 강제 동원을 인정하지 않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연 그 합의 때 일본이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 문제의 역사적 진실을 인정을 했는지, 사죄 속에서 그 합의가 이루어졌는지를 공개하라는 그런 정부 공개 소송을 현재 대법원에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번 4월의 판결과 지난 1월의 판결이 어떻게 달랐고 또 이번 4월 판결의 문제가 무엇이고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 분들이 이번 4월 판결에 대해서 항소, 즉 고등법원의 재판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법원이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그런 보루로서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의 청구권을 인정하고 일본으로 하여금 배상하라는 그런 항소심 판결이 있기를 진심으로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